오늘은 월요일이에요, 월요일. 그래서 어떤 먹방을 찍을까 지금 고민하다가 집 앞에 있는 맘스터치에서 지금 햄버거 사러 가고 있어요. 날씨도 좋고 딱 먹을 거 사러 갈 때가 가장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뭘 사지? 안녕하세요 여러분, 홍김입니다. 오늘은 제가 먹을 먹방은 맘스터치예요. 맘스터치. 저 솔직히 말해서 맘스터치 제일 마지막에 먹었던 게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. 중학교 때 먹어보고 이제 안 먹어봤는데 맥도날드나 롯데리아를 더 좋아하고 있어요. 저가 뭐 먹을 때 뭐 새로운 거 도전하고 이런 게 잘 없거든요. 그냥 먹으면 뭐 짜장면집에서 아니다 중국집에서는 짜장면을 먹고 그 다음에 뭐 맥도날드에서는 이제 불고기 버거만 먹고 롯데리아에서는 새우 버거만 먹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. 근데 오늘은 이제 옛날 생각도 날 겸 이제 집 앞에 있는 맘스터치에 가서 이제 예전부터 즐겨 먹던 싸이버거랑 그 다음에 인크레더블 버거 이렇게 시켰어요. 마실 거는 미리 콜라를 끓여놨습니다. 먼저 먹어볼게요. 일단 먼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싸이버거 잠시만요,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다 먹었다. 잠시만요. 아, 크노. 어렸을 때부터. 어, 야채 다 떨어진. 어, 어디 가나, 어디 가나. 또 먹었어. 어렸을 때 맛이 나네. 근데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어렸을 때보다 좀 햄버거가 좀 작아진 것 같아요. 내가 커서 그런가? 그리고 이건 아까 새로 처음 시켜보는 와이 이렇게 넣어. 으. 아니에요. 실제로 보면 이쁜 더 이쁜 러너. 인크레더블 버거예요. 안에 들어있는 거 보면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엄청 커요. 일단 맘스터치는 먹으면 입에 다 묻네요. 아.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맘스터치 감자튀김이에요. 맥도날드랑 롯데리아는 감자튀김이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, 그죠? 저는 솔직히 그 이제 뭐 버거 파는 곳에서는 맘스터치 튀김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케찹이 아까 쫓겨난 게 와갖고 집에 있는 걸로 우리가 꼭 먹자. 우. 이렇게 해갖고. 우, 어디가? 일로 와. 와, 오랜만에 햄버거 먹나? 어, 어디가? 아니. 햄버거 먹을 때 원래 되게 다 입에 묻나?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? 얼마? 뭐야? 그 다음에 인크레더블 버거. 아 이거 근데 너무 큰데? 보시면 한 입 안 들어가요 입에. 입에 한 입이 안 들어가. 입에 한 입 안 들어가. 인크레더블 버거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차이점을 모르겠거든요. 싸이버거랑 인크레더블 버거는 이제 안에 인크레더블 버거는
아, 잠시만, 이쯤 닦고. 잉크레더 불버거는 그냥 안에 계란이랑 베이컨이랑 이 뭐야? 햄? 햄 들어갔고. 그 다음에 그래 크게 다른 걸 잘 모르겠어요. 뭐가 그렇게 다르지? 보자. 맛도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. 잠깐 다시 한번 먹을게요. 이게 사이버거. 야, 일로와, 일로와. 아, 너무 크다. 볼게요. 이거는 인크레더블 버거인데. 솔직히 진짜 저는 차이점 모르겠어요. 제가 맘스터즈 들어갔었을 때, 제가 너무 오랜만에 갔잖아요. 그래갖고, 아, 뭘 주문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었는데, 이제 직원한테 물어봤거든요. 요즘에 뭐가 잘 나가요? 물어보니까, 사이버거를 추천해 주더라고요. 그래서, 여전히 아직도 사이버거는 제일 잘 나가고 있구만 하더라고요. 그래갖고, 그래도 혹시나 다른 메뉴는 좀 추천해 주실 게 있나 물어보니까, 이거 추천해 줬어요. 인크레더블 버거인데, 근데 솔직히 이제, 아, 저 개인적인 생각이겠지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, 인크레더블 버거랑, 사이버거랑, 그냥 안에 뭐 햄이랑 계란 들어간 거 말고는 그렇게 큰 차이점 없는 것 같아요. 금액대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한 1,000원 있었나 2,000원? 잘 모르겠어요. 아직 제가 금액대를 안 봤었거든요. 이제 먹어볼게요. 아, 근데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네요. 이제 입에 묻는 것만 아니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. 아, 이거는 먹기가 겁나는데 너무 크다 진짜. 이게 메인이거든요. 딱 햄버거 중에 메인 있잖아요. 딱 가운데 오면 제일 맛있는 부분. 나 그냥 다 터졌다, 다 터졌어. 아, 아, 감자튀김 넣어 먹어보자. 좋다. 역시 마시마 살아있노. 뭐 이 꼬란 게 뭐야 이거? 아, 올라가라. 올라. 아, 손 잠시만요, 닦을게요. 잠깐만요. 짜잔. 지금 머리 상태 괜찮으셨을라나? 콜라도 한 잔 마셔볼게요. 응? 마실 거. 제가 첫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탄산을 잘 못 마셔요. 즐겨 마시는 편 아니에요. 야, 이거 다 터졌다. 아, 뭐야 이거. 이거 뭐 어찌 먹어야 되지. 맛은 있는데 먹기가 너무 어려워. 먹기가 너무 어려워. 여자친구랑 먹으러 가면 안 되겠다. 입에 다 묻을 것 같아. 입에 다 묻을 것 같아. 아, 내일 여자친구 아니야. 자신 없어요. 뭐 여자가 있어야지. 누구랑 가? 너 혼자 묵자. 아, 쟤도 신선하고. 응? 이거 일로 와봐라. 아, 얘를 어떻게 먹을지 한번 고민해보자. 일단 밑에는 다 터진 것 같은데. 보자, 일로 와봐라. 보자. 아니다. 이쪽 쪽으로 좀 올리고.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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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이거 아직 끈은 살아있구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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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. 이렇나. 내가 바로 너를. 아, 어디로 먹어야 되냐. 찾아보자. 이렇게 와서. 진짜 맛은 있거든요. 근데 너무 커요. 다 부서졌어요. 다 부서졌어. 아, 이거 어찌 해갖고. 자, 내가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. 자, 일로 와서. 일로 올려서.
아, 빵은 남아있는데. 내가 써도 이거. 이게 뭐지라? 양파? 아닌데. 이게 뭐더라? 배추? 양배추? 양배추를 진짜 좋아해요. 올려서. 와, 햄버거 먹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. 괜찮아. 괜찮아요, 전. 전 괜찮아요. 다시. 감자튀김 진짜 맛있다. 아! 아씨. 다시 와. 와. 이번에는. 자. 방금 영상 찍고 있는데, 이제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. 영상 더 날라간 줄 알았네. 인사도 못하고 떠날 뻔했습니다. 일단 남은 거는 다 먹고 보자. 일로 와라. 그러면 이제 마지막. 일로 와. 아, 다 먹었다. 지금 요즘 코로나 문제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여러분 손 꼭 깨끗이 씻고 그리고 손 소독제 자주 이용하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,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빵야.